시대 고급 공무원 선발 시험인 대과의 마지막 관문으로 최종 합격자 33명의 등수를 정하는 시험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비전에 대해 왕과 젊은 인재들이 열정적으로 대화를 나눈 시간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 책에는 세종, 중종, 명종, 선조, 광해군의 책문에 대한 16명 선비의 대답이 실려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광화문 11번가를 통해서 대통령께 책을 추천해주는 대통령의 서재에도 추천된 책인데요. 왕의 물음과 선비들의 대답, 역자의 해설인 책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당시의 시대 상황과 그 시대에 살았던 인물인 조광조, 성삼문, 신숙주, 권벌의 대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책문을 통해 왕이 얻고자 한 인재들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엿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 조상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1장 올바른 정치를 구현하는 방안 신숙주 대책에 나온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근본은 반드시 인재를 얻어서 일을 맡기는 데 달려있습니다. 적합한 인재가 있는데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그 말을 따르지 않거나 그 말을 따르더라도 그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비록 법을 하루에 100번 바꾼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은 네 가지 패단을 구제하는 일이 사람을 쓰는 데 달려있다고 한 것입니다. 12장 지도자의 리더십 임수경 대책에 담긴 내용입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아무리 전하의 덕을 칭송하더라도 전하께서는 믿지 마십시오. 아무리 전하의 공을 칭송하더라도 전하께서는 현혹되지 마십시오. 임금의 비위를 맞추려는 간사한 행동을 물리치시고 존호를 올리겠다는 요사스러운 논의를 물리치십시오. 힘써 수양하면서 부지런히 정치를 행하면 하늘처럼 만물을 덮어주는 높고 밝은 지혜를 더욱더 얻게 될 것이고 만물을 감싸하나 살아가게 하는 산처럼 넓고 큰 덕을 점점 더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몸은 요순 같은 경지에 이르고 나라는 요순의 세상처럼 될 것입니다.